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이 제가 탄생한 날인데요. 2월 28일 딸이 조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하고 제가 프리지아 꽃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매년 아이들이 프리지아 꽃을 사주곤 했는데 오늘도 딸이 아주 예쁜 프리지아 꽃을 사오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꽃이 핀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래도 딸아이가 이렇게 하원을 전전해서 이렇게 예쁜 꽃을 사와서 너무나 기뻐요.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이라서요. 맛있는 케이크도 식구들이 다 같이 먹자고 아주 큰 거로 생크림 케이크로 사왔네요. 우리 아들이 또 4단 다육이 선반을 사왔어요. 두 개를 사왔는데 그 4단 선반이 집에 있긴 있었는데 집 앞에 버려져 있던 건데 제가 주워다가 재활용한 거였어요. 그리고 아들하고 아들 여자친구가 이렇게 합쳐서 한 개씩 두 개 4단짜리 원목 선반을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 이제 내일 요거 조립해서 한번 싹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또 제가 제 자신에게 제 생일 선물로 화분 두 개를 샀어요. 요거는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샀는데 네모난 화분이 거의 저는 없는데 2,000원인데 예쁘게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. 제 자신에게 생일 선물로 또 다육이 세 개를 엑스플랜트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처음으로 한번 사봤어요. 근데 좀 생각보다는 확실히 실제로 농장 가서 사는 게 큼지막하고 싱싱한 거로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세 가지를 이렇게 요거랑 금 종류만 샀어요. 요거랑 요건데 한번 이름을 보여드릴게요. 금 미니벨 금으로 요거는 처음 사봤는데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하면서 키우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미니벨 금이고요. 요거는 이름이 요거는 야곱 세니금이에요. 야곱 세니금이라고 좀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. 초록색에다가 보라색과 분홍색이 같이 함께 세 개가 어우러져 있네요. 이것도 분갈이 하면서 키우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초콜릿금도 요거 초콜릿색이 좀 들어가 있고 분홍색, 연분홍 들어가 있어갖고 이것도 꽤 매력적인 금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번에 제가 제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샀답니다. 이거는 분갈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올릴 것 같고요.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심어볼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하면서 또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원목 선반, 4단짜리 원목 선반도 조립해서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제 생일날 받은 선물 자랑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 되세요.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